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훈 이사 또 지은송 연구원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바이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바이오 사실 우리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이사님. 근데 얼마 전에 바이오주가 좀 미국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는 불안하지 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러셨습니까? 우리 이사님이 다행입니다. 꼭 이제 짚어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또 네.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종에 조정세가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였나요? 네. 자, 안 그래도 지난 한달 정도로 놓고 보면 네. 하락폭이 제법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네.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이오 많이 추천하셨는데 이거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걱정스럽죠. 뭐 지금 차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바이오 ETF인 IBB의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큰 폭의 하락을 했었죠. 한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10%가 손절 라인이죠. 그죠? 그렇죠. 비슷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다른 일들 때문에 바빠서 얘기를 못 집어드린 것이지 시각의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이번 주에 저희 주간 자료도 내보냈고 또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짚어보게 됐습니다. 네. 아니야 다를까 뭐 최근 보시면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반등을 조금씩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빠졌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보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요소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지난 4월 10일 미국 차기 대선 주자 후보인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이 메디케어 포 올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존 65세 이상 인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공의료보험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수정안 발표와 더불어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가격 개선 정책 얘기 나오면서 기존에 있는 지네릭 가격들, 약품 가격의 인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업종 전체가 한10% 정도 조정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왜 하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있어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차트인지 좀 체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자, 이게 바이오주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신라젠 그쵸?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네. 제대로 골라내시면 엄청난 수익을 내셨겠죠. 그렇지만 종목 고르기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그 이유가 전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던 적이 있고요. 한참 전입니다. 몇년전 얘기했지만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는 종목을 고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바이오 엔지니어든 아니면 의사든 심지어는 그렇게 전문 지식인들도 성공할지 못할지 모른다. 사실 말할 수 예, 그건 없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품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가펀드 투자다. 흔히 말하는 ETF를 활용한 투자나 아니면 펀드를 이용한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왜 그럼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보시면 이룸의 법칙과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룸의 법칙과 무어의 법칙 중에서 밑에 있는 이 까만 차트를 보시면 이것은 무어의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수요가 더블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흔히 말하는 과점화 현상이 일어나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등등 엄청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게 돼 있죠. 근데 반대로 무어의 법칙이 MOOR이거든요. 이거를 뒤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로 읽으면 이룸의 법칙이 되고요. 이룸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신약 개발의 예산이 또 9년마다 두 배로 껑충껑충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성공하면 완전 흔히 말하는 좀 대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낮아지는 것이 문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펀드나 ETF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종목별로도 그게 정말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이제 그 반대로 정말 이 결과가 대박의 반대는 쪽박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정말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메가펀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네. 관련해서 지금 종목 하나를 지금 제시해주고 계시네요. 바이오젠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예 간단한 얘기죠. 네. 바이오 종목이 아까 보여드렸지만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빠졌는데 바이오젠 뭐 많이 들어본 회사죠? 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유명해졌어요, 예. 아주. 근데 보시면은 주가가 아주 단기간에 폭락을 했죠. 네. 예, 아주 뭐 며칠 사이에 3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결국 이게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이제 주가를 흔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서의 바이오젠의 매력도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이 상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 바로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메가펀드 투자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일단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은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종목의 옥석을 가려내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그렇다면 바이오주 미국 바이오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네. 자 뭐 계속 이미 벌써 답을 드렸죠. 네. 네, 네. 펀드 투자. 네. 아니면 ETF 투자.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ETF 네 종목 지훈성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어쨌든 자, 이 조건이 있죠. 보시면 보통 바이오에 투자를 성공시키려면 투자가 들어가는 금액이 평균 하나의 프로젝트에 2억 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400억이죠. 우리나라 네.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갖다 도대체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가 이런데 이거를 갖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만 이 가능성에 있어서 150개를 투자를 하면 네.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50개 곱하기 2억 불. 그럼 뭐 거의 3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투자를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만약에 150개를 투자를 하면 그 중에 하나 성공할 가능성. 뭐 거의 100%죠. 99.95%. 그러니까 하나는 성공한단 거죠. 두 개 성공할 것이 99.59. 별로 뭐 적지 않죠? 상당히 높은 편이죠. 세 개까지 가면 98.18. 그리고 이제 다섯 개까지 가면 이제 87.44. 사실 87.44%의 성공률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150개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섯 개 성공하거나 결국 평균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연 단위로 11.9%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성공하면은 예를 들어서 2억 불을 투자를 했다면 하나가 성공하면은 1년에 20억 불을 벌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을 하면 뭐 200억 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억 불 투자해서 200억 불이니까 100배 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은 뭐 어떻게 말을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 결론은 딱 하나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는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힘과 더불어서 아주 높은 수익, 아까 보여드렸던 11.9%의 수익 연간 그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익이 되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바이오 섹터 이야기하면서 종목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께 여러 차례 드렸고 종목을 제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뭐 관련한 종목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쭉 잘해왔다라는 기업도
어느 날 네. 정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방지를 하고 여기에서 바이오주 투자를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관련된 투자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이 단어를 한 5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네요. 네. 메가펀드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네. 했죠. 결론은 메가펀드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바이오주들이 한번 휘청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흔들렸던 종목이 브루스톨 마이어슨 수급 거의 뭐 폭락했습니다. 네. 주가 40% 폭락하고요. 아까 또 보여드렸죠. 바이오젠 좋게 봤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30% 폭락하고요. 또 우리나라 종목들도 많죠. 뭐 사실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한미약품도 있었고 많이 올라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또 한번 네. 폭락이 오고 그래서 결국 종목을 골라내기는 정말 진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메가펀드를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메가펀드의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성공하려면 30조 정도 되는 펀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펀드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정도의 돈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펀드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근데 그 펀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높으니까 요즘에는 참 좋게도 ETF들이 많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 ETF들 4개 이것만 투자하셔도 그냥 성공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ETF 어떤 종목이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지은송 연구원님이 네 가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ETF는 뭔가요?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IBB라고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ETF 그쵸.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ETF를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생명공학 부분에서는 정말 많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한데 이 기업이 정말 바이오텍 이 ETF가 바이오 테크에 특화돼서 거의 200개가 넘는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 시가총액이 작은 소규모 기업들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테크를 투자할 때 굉장히 매력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젠도 이제 이 ETF의 구성 비중의 4위 정도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바이오젠이 폭락한 이유가 일본의 에이자이라는 대형 제약사가 치매약 연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 초기 단계도 아니고 거의 최종 단계에서 갑자기 이제 임상을 중단한다라고 발표한 날 하루만 30%가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젠이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약이 뭐 수익성이 떨어진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 베스트셀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개별 종목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ETF는 그런 부분에서 매력이 굉장히 극대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IBB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ETF 중에 하나입니다.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종목 볼까요? 어떤 ETF인가요? 네, FBT도 이제 IBB 다음으로 많이 그쵸. 설명드렸던 ETF인데 네. IBB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IBB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개가 넘는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테크 기업이 투자하는데 네. 이제 FB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망한 더 유명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골라서 그 투자하는 종목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50개 미만으로 이제 개별 종목당 구성 비중이 한 3% 정도로 동일한 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익률은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적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IBB 같은 경우는 바이오젠이 구성 비중이 4위니까 뭐 좀 등락이 있을 수 있어도 이 ETF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숫자적으로 살펴봐도 저희가 아까 IBB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초자산의 실적 차트를 보면은 네, 이 영업 예비 이익률 보면 굉장히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ROE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익성으로는 정말 이제 좋은 ETF인데 어떤 바이오테크 기업을 고를지 모르실 때 이런 ETF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네,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FBT 관련한 ETF를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ETF입니다. 이번에는 XLV ETF 소개해 주시죠. 네, XLV는 저희가 뭐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은 아닌데 네. 이제 이 ETF의 매력을 소개해드리자면 최대 헬스케어 ETF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두 개 ETF가 바이오테크에 조금 더 집중돼 있다면 이 XLV는 저희가 잘 아는 뭐 존슨앤존슨, 화이자 이런 굉장히 대형 제약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 이제 다른 ETF가 보통 운용보수가
싼 편이지만 보통 0.5% 이 정도 하는데 이 XLV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싼 편이어서 운용 보수가 0.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절대적인 가격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한 90달러 미만이어서 평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미국의 대형 대표 헬스케어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ETF 같은 경우에는 XLV 미국 최대 헬스케어 관련된 ETF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ETF 확인해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ETF일까요? 업종 전반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이 IYH라는 ETF가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린 ETF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바이오 쪽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처음 이 ETF 들고 나왔는데 이제 이게 다양하게 한다고 투자한 것처럼 바이오테크 기업과 제약 기업에 전반적으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사실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 이제 AUM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바이오테크 기업과 대형 제약사 기업에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또 실적 차트를 보면은 지금 매출액이 굉장히 또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매력적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은석 연구원과 함께 네 가지 바이오 관련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ETF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사님, 바이오주에 대한 사실 긍정적인 전망은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고 관련된 종목도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약간 휘청임은 있었지만 여전히 또 기대가 될 만한 섹터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전반적인 바이오 투자 얘기했는데 좀 한 말씀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미 약값 인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래된 악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흔들리긴 했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바이오주의 투자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약값 인하 관련된 지네릭스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신약 개발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이오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이오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지네릭 부분이 아니라 신약 개발과 바이오테크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ETF 네 가지가 있지만 그 네 개 중에서도 IBB와 FBT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 두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신약 개발과 바이오테크와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물론 나머지 두 개의 ETF가 더 변동성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면 IBB와 FBT 두 개만 투자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바이오 섹터 미국 쪽의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투자의 방법으로 메가펀드 그 가운데 이제 ET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 내용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내용 텍스트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저께 이제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관련된 리포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관련한 재료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리서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 들어가시면 해외 증시 섹터에 해외 증시 폴더에 관련된 보고서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 팀의 유동원 이사 진송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